당근! 전국 랜덤 여행 시즌 3 순례자의 길. 시작에 앞서 랜덤 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랜덤 뽑기가 적용되는 부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 지역이동 뽑기. 지역이동은 행정구역상 서로 맞닿아 있는 도시들을 룰렛에 넣고 돌려서 결정합니다. 단 이번 시즌의 테마인 순례자의 길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을 구해야만 다음 지역이동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티켓으로 뽑기. 여행 중 사용 가능한 돈과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랜덤 뽑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전거로 10km를 이동할 때마다 뽑기를 할 수 있는 티켓 한 장이 주어집니다. 그 티켓을 이용하여 돈 뽑기, 식재료 뽑기, 간식 뽑기 중 원하는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물과 쌀은 뽑기 없이 구매가 가능하며 조미료와 양념류는 기본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 행운 뽑기. 자전거로 실 주행시간 10시간마다 행운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운 뽑기에는 외식권을 비롯하여 티켓 뽑기에서 얻지 못하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랜덤 룰 안내를 마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인천에서부터 4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구미 터미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고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천 칠곡 상주 의성 전국 랜덤 여행 시즌 3 첫 번째 도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과연 첫 번째 도시 김천 의성 상주 칠곡 김천 넘어가나요? 아, 김천입니다. 자, 첫 번째 도시는 김천이 나왔습니다. 김밥 천국 아니죠? 자,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10km 채워서 돈부터 뽑아야 됩니다. 돈부터. 와, 날씨가 무척 뜨겁네요. 여름입니다. 여름. 4km 이동했습니다. 4km. 자, 구미에서 김천으로 가는 길인데 김천은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이게 도로가 안 좋네요. 자, 김천 도착. 아, 뭐야 이거? 자전거 도로 있었나 본데? 자전거 도로가 있었나 봐요. 아직 6km밖에 안 탔거든요. 그래서 10km를 타야 뽑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가겠습니다. 와, 여기 신발 가게 이름이 굉장히 파격적인데, 신발 가게 이름. 아, 우측으로 구미대학교가 50m에 있다고 합니다. 김천에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돈 뽑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10km 첫 번째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으로 당연히 돈을 뽑아야겠죠. 티켓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돈 뽑기랑 식재료 뽑기 그리고 간식 뽑기, 세 가지 뽑기가 있는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일단 돈 뽑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돈 뽑기는 0원부터 2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분의 1의 확률로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첫 번째 돈 뽑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오늘이랑 내일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 되겠죠. 이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말은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 시작했습니다. 눌렀습니다. 돈 뽑기 1000원에서 2만원까지 과연 얼마가 나오실까? 얼마가 나올 것인가? 얼마나? 하나, 둘, 셋! 일단 뭐 3000원이면 다행히 막걸리 한 병은 살 수 있겠네요. 아우, 잘 됐네. 자, 김천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술 구해야 됩니다. 술. 김천에서 생산되는 술을 구해야 되겠죠? 자, 20km를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티켓 획득했습니다. 시유 나왔습니다. 시유. 자, 두 번째 티켓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3000원 너무 적었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16000원. 오케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총 19000원이 생겼죠. 자, 이걸로 이제 일단은 다른 식재료를 사지 못하더라도 밥이랑 물은 살 수 있습니다. 밥이랑 물. 일단 오늘 죽진 않겠네요. 자, 그럼 막걸리 뭐 파는지, 술 뭐 파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김천. 김천시 어모면 어모로에 있는 감호양교에서 나오는 삼산이수 김천. 저는 얼음하고 막걸리하고 물 샀습니다. 이제 김천에서 생산된 요거를 마셔야 되는데 지금 운전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뭐 많이 마시면 안 되고 그냥 한 뚜껑.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키핑했다가 저녁 때 마시면 되고요. 김천에서 생산되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다음 지역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과 맞닿은 도시는요, 상주, 영동, 무주, 거창, 성주, 칠곡 총 6군데 상주도 있고 성주도 있네요. 다음 도시는 어디일까요? 과연 상주, 칠곡, 칠곡인가요? 아, 칠곡이네요. 다시 구미 쪽으로 가겠네요, 이거. 아, 씨. 4번 국도 따라서 대구 방면. 자, 이제 돈은 한 15,000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식재료만 좋은 거 나와주면 됩니다. 열심히 또 티켓 뽑으러 가봅시다. 자, 김천에서 칠곡 가는 길. 차량은 많은데 뭐 도로 상태는 좋아요. 갓길도 꽤 넓고 여기가 아마 대구까지 쭉 이어진 도로라서 차량 통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30km 돌파. 티켓 추가, 티켓 추가. 지금 한 200고지 정도 살살 올라가서 이제 내려갑니다. 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페달질 안 하고 5분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조금 다리 쥐날랑 말랑 했는데 딱 내려왔네. 이제 딱 내리막이네. 칠곡 갔다, 칠곡. 낙낙. 오케이, 40km 돌파합니다. 40km 티켓 하나 획득. 자, 여기는 이제 칠곡군에 있는 양목면이라는 마을이고요. 하나로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네요. 녹색 간판 보입니다. 반가운 간판. 아씨, 닫았네. 아까 보니까 제이마트인가? 거기로 가겠다. 자, 마트 앞이고요. 네, 43.4km를 탔습니다. 두 개의 티켓 현재 보유 중입니다. 식재료 뽑겠습니다. 식재료. 돈은 지금 15,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식재료가 급합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자, 바로 뽑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자, 바로 뽑겠습니다. 식재료. 총 270여 가지의 재료가 있고요. 바로 빠르게 하나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쳐버리겠다. 아, 미친 진짜. 로즈마리. 자, 하나 더 뽑겠습니다. 제발. 아, 이거는 진짜 잘 나와야 되는데.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망했습니다. 식자재 마트나 대형마트 아니면 로즈마리는 구할 수가 없고, 튀김가루로 뭘 하냐고. 밥튀김 해야 되나? 밥튀김? 아, 그리고 일단 여기 칠곡에 도착했으니까 칠곡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호산 막걸리. 왠지 칠곡 느낌이 나죠? 구미네? 팔공산 미나리 막걸리. 어디야? 경남 거제? 왜 거제가 나와? 이건 어디지? 성포 양조장. 거제. 이것도 거제. 대구 기장군 부산 거죠? 탁배기? 왠지 이거는 칠곡 냄새가 나는데? 경북 상주시. 아, 없나봐. 포천 일동. 이 많은 것 중에 없다고 설마? 충북 단양? 경북 상주? 없네요. 칠곡에서 생산된 술이 없습니다. 이야, 큰일 났네. 제가 지금 다른 술도 좀 찾아봤는데 칠곡에서 생산되는 술은 없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양조장을 찾아가야 되나? 자, 일단 쌀 하나, 물 하나. 5,000원, 1,000원, 6,000원. 6,000원 썼습니다. 돈도 의외로 많이 비싸. 쌀이 왜 이렇게 비싸냐? 자, 어쨌든 일단은 이제 오늘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제부터 시작이죠, 또 자리 잡는 게. 오늘 4개를 뽑았는데 16,000원 빼고는 진짜 다 쉐시네. 지도 보니까 칠곡보 오토캠핑장이 여기서 되게 가깝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는 비수기에 주중이면은 제일 작은 사이트 10,000원밖에 안 하던데 지금 돈이 8,000원밖에 없어요. 양이야, 뭐하니? 뭐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원인데 되게 조용하고 규모는 근데 상당해요. 지금 여기 대형 정자도 두 동이나 있고, 농구장, 족구장, 지금 족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장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쓰레기통도 엄청 잘 내놨어요. 어? 누가 신발을 버렸네? 득템? 자,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 46km 탔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날 라이딩 세이브. 줄 게 없어 얘들아.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단다 얘들아.
밥이 잘 됐을까요? 살짝 꼬들밥인데 제가 꼬들밥을 좋아해서 간장, 참기름, 미림을 살짝 넣어줄까요? 미림? 자, 저녁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씨, 얼굴에 미스트 뿌렸네. 우와, 씨. 오 마이 갓. 자, 마셔보겠습니다. 아, 일단 김은 좀 빠졌어요. 아까 땄기 때문에 낮에 이게 이렇게 막 강한 맛은 아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달진 않아요. 막 달진 않고 좀 이도저도 아닌 맛 같기도 하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간장 비빔밥. 아, 여기에 계란만 딱 하나 얹어도 진짜 내일은 맛있는 거 뽑아야죠. 아, 정신이 없어서 짠도 안 했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고했고요. 짠 하겠습니다. 짠. 아, 내일 아침은 또 이제 맨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맨밥을 일단 먹고 나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첫째 날은 이렇게 무사하게 잘 보낸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예, 진짜.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여행자 존이었습니다.